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사장님 돈 3억 5만 원입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?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걸 들고 여기로 와요? 사장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난 나영자 씨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보상금을 드렸을 뿐이에요. 사장님께 보상금 요구한 적 없습니다.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. 그건 나영자 씨 부모님께 다시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. 사장님. 왜? 더 받아오라 그러시던가? 이 돈으로는 부족하시대요? 보상금이라니? 이게 다 무슨 소린가? 얘기가 깁니다, 회장님.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. 이거 보상금 아닙니다, 회장님. 나영자 씨. 좋은 자리라 참았는데 이거 도가 지나치군요. 도가 지나친 건 사장님입니다. 이 돈 던져주고 우리 식구들 입 막으려고만 안 했어도 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.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자리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.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요. 조용히 어서 나가. 나가요. 나가서 나하고 정리해요. 저는 이 돈 분명히 돌려드렸습니다. 저희 집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. 실례가 많았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